글로벌 수소경제 주도권을 지기 위해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는데요. 수소기업 협의체를 이제 오는 9월에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종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수소경제가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네.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주요 대기업들이 수소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해서 이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트로 때 이제 뭐 드림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그리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어제죠. 10일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만나서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효성을 제외한 3개 그룹이 올해 초에도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 활성화 협력을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효성이 뒤늦게 참여를 하면서 4개 그룹이 협의체를 설립해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이 협의체는 이제 CEO 협의체 형태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정기총회를 통해서 국내 기업의 탄소 촉진을 유도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협의체는 이제 현대차와 SK 포스코 그룹이 공동 의장을 맡고 뒤늦게 좀 참여한 뭐 효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친환경 기조 하에 수소경제 비전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제 모두가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5년에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가 3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천억 원이 아니고 3천조 원이니까 네. 그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기준으로도 경제 효과가 국내 기준으로만 약 70조 원 수준이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약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각 그룹 총수와 CEO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우리가 한번 수소산업을 주도해보자, 함께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협의체는 9월 중에 이제 공식으로 공식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행보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K수소 드림팀이라고 하는 이 4대 그룹, 이 계열사들 안에서 수소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대차가 그동안 수소와 키워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뭐 가까이 거론이 되어 왔잖아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일찌감치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차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 글로벌 시장을 지속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연간 수소 전기차 50만 대, 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70만 기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요. 특히 수소 산업에서 이제 현대차만 잘하니까 혼자 뛰어가겠다 이런 구상이 아닙니다. 네. 지금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다른 기업과 함께 수소에너지 확산, 그리고 또 수소사회 조기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SK 역시 지난해 말 이제 수소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사업 추진단을 신설을 했는데요. 2025년까지 수소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세계 1위 수소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최근 최태원 회장이 국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경영 기조 속에 당분간 수소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도 그린 수소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최근 수소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좀 삼았고요. 효성 역시도 효성 중공업과 같은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제 수소경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유재 기자. 네. 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책, 어떤 제도적인 네. 차원에서 좀 보자면 연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확정 후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럼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발전소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이 수소 발전량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탁 와닿지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전력이 이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부분 이상을 이제 구매를 해야 하는 뭐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뭐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약 10년 전인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전소 등은 뭐 7% 이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걸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수소 발전만 따로 떼어서 별도의
할당량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힘을 싣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전소 구축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제도, 정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코아이진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하에 민간 기업들이 같이 참여한 그런 기업인데 네. 여기에 코아이진에다가 뉴딜 펀드라던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총 3,300억 원을 조달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2025년까지 수소충전수 35개소를 이제 구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업 육성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가 있는데 뒤에 1000이 붙었잖아요. 네. 이 1000이 뭐냐 하면 1000개의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소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고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서 개발한 우수한 제품들에 대한 판로 개척, 수출 지원을 하겠다라는 큰 그림이고요. 네. 또한 어떤 우대 금융을 통해서 어떤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참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확실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수소 드림팀 외에도 한화라든지 또 현대중공업, 롯데, 또 GS, 두산그룹까지 우리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지금 수소사업에 공격적인 행보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네. 이들 업종과 또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그 4대 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이들이 가장 앞서 나가는 그룹들인가라고 오해를 하시면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은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셨듯 현대중공업, 롯데, 한화, GS, 두산그룹 등도 수소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맞아요.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거든요. 일단 한개 기업별로, 그룹별로 이제 주요 내용들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가요. 세계 최대 수소 생산업체인 에어프로덕츠와 손잡고 2025년까지 블루수소 10만 톤을 생산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도 이제 SK가스와 손잡고 올해 안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의 사업에 이제 착수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하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수소 충전, 수전의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산 그룹도 매우 열심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미 수소 관련 TF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 두산 퓨얼셀,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을 필두로 해서 이 수소 사업에 전사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창원 공장 부지에 수소 에카플랜트 공장을 구축 중 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자체 기술로 만든 액화수소를 이제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산업계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는 탈탄소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트렌드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수소는 앞으로 주축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UBS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연구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네. 녹색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수소가 될 것이고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의 10%를 이 수소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석유 가스 기업이 수소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할 수 있고 자동차 쪽, 수소차 관련 쪽도 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럼 지금 분명 이제 수소는 대세인데 알겠고, 투자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고 수소 테마주만 해도 아마 수십 개가 될 텐데 네. 이 중에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하지? 네. 두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팁을 드리자면 네. 제가 사실 이 사회상 제가 증권사 출신인데 네. 사회 경험 20여 년에서 증권사 경험은 2년에 불과합니다만 네. 제가 사실 증권 분야를 계속 취재를 했고 네. 지금도 관련 일을 네. 하고 있어서 사실 경험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 많은 테마주들도 매매를 해보고 하면서 정말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셀프 보는 시간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다 네.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갈 테마주 종목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ETF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수소 관련 테마주 지금 ETF 상장된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밖에 사실 펀드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십사. 네, 네. 뭐 KB스타 FN 수소 경제 테마 ETF인데요. 네. 그 기업 내용을 보면 이 ETF 안에 어떤 종목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다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울시스템에서 이 수소차 관련 테마주의 비중을 한 뭐 40%, 뭐 45% 이 정도를 좀 담고 있고 뭐 가스공사, 두산퓨얼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관련된 이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무래도 나보단 낫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도 나는 특정 종목에 뭔가 집중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이런 ETF의 구성 종목 비중을 보면서 그중에 그냥 한두 종목을 찍어 사시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